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부메랑을 얻은 것 같아요. 한 주 됐더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잡고 있는 거고요. 하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저기 누구야? 공주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계실까요? 일단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좀 버벅거리기 때문에 그냥 찾으러 갈까 합니다. 하트 하나 더 먹었고요. 오른쪽에 계시네요. 일단은 아이고 뭐 이렇게 파리가 많아. 옆에 다가오는데 한놈 죽여야 되겠어요. 하트 하나 더 먹어서 체력을 다 회복했고요. 또 있네. 근데 나갔다 오면 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나가보죠. 이쪽은 다 진행했고 역시나 다시 살아있습니다. 한 대 더. 이런 하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계속 막고 있어요. 왜 떨어져? 위에 올라가면 또 생겨 있겠네요. 그래도 하트는 많이 나오니 다행이긴 한데. 그나저나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뻘짓을 너무 많이 해서 민망할 정도네요. 공주님을 모셔가야죠. 남자라면 책임을 지라니 언제쯤 얘기인지. 뭐지? 안 때렸는데 죽었네. 요쯤에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요 앞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공주 버리고 자본자본님 뱃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아이고, 부메랑을 꺼내기 전에
계속 막고 있습니다. 쓰지도 못한 씨앗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그나저나 어떻게 먼저 올라와 있는 거지? 이번엔 이쪽 문 바로 앞이네요. 일단 공기방울 좀 다 처리하고 왠지 왔던 데 같은 느낌인데 오른쪽에서 그 뭐지 황금검이 잡았던 곳 같은데 뭐 이렇게 못해. 일단 공주님을 모셔가죠. 이럴 거면 괜히 떨어졌네. 대충 떨어져서 앞에다 던지고 다시 던지고 부메랑으로 이렇게 살아나. 아이고 꿀방울도 맞고 되는 게 없네요. 아무튼 건너가 보죠. 왜 못 들고 있니? 자, 빙빙 헤매고 있긴 한데. 언젠가는 보스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뭐야 왜 또 저런 게 있어. 잠수는 안 될 것 같은데 올라타는 게 있네. 공주님을 버리고 가면 또 욕을 먹을 테니 일단 모셔가야죠. 하트가 초기화와 초기화래 두 칸으로 줄어 있습니다. 난감하네요. 엘리베이터가 왔으니 일단 타고요. 불안한데 결국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지금 맵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오른쪽이랑 왼쪽 둘 다 안 가봤는데 안 간 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하에도 안 갔고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제일 안쪽 방 다시 가보죠. 하트 좀 주지. 하트를 안 주네요. 나왔다.
공주님을 다시 모셔서 이쪽 방에 여기서 안 간 데가 있나 본데요. 스타트를 눌러서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곳을 안 갔네요. 왜 안 갔지? 공주님 뭐 올라오실 테니 버리고 위로 가죠. 이번에는 좀 도망을 쳐서 해파리를 좀 먼저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트 3개.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이쯤일 것 같은데, 성공했습니다. 내려달래니 던져주죠. 발판이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역시나 위로 올라가네요. 늑대가 내려오나? 늑대가 아닌데. 헐, 어떻게 깨야 되지? 꼬리가 된다는데. 꼬리가 아니네. 못 지나가나? 못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때리고 엉덩이 좀 보여주지. 못된 것. 좀 멀어서 그런가 보메랑이 계속 안 받고 있어요. 자,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데, 어이구. 아이고, 내도 때렸구요. 뒤로 돌아갈 때를 노려야 되나. 뭔가 쓸데없는데
시간만 먹는 느낌. 이쯤 돌면 역시나 일로 오네. 굴러서 아이고 맞았네. 굴러서 쫓아가는데 너무 멀어요. 또 맞았네. 이렇게 해야 돼. 뒤에 오네. 이번엔 그냥 만점. 역시 나한테 때리니까 돌아가네요. 어떻게 굴러서 안 되나. 죽었나? 이럴 거면 세대 마저 죽고 그랬네요. 위에 방으로 올라왔고요. 강아지는 뭐 체력 보충을 하고 있을 테니. 오, 요정님이 나오셨는데 이미 항아리에 빈병이 한 마리 있을 거라 그냥 먹어주죠. 폭탄이 안 나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저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아이템을 하나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왔다. 안 돼. 도움이 안 되는군요. 이렇게 내려올 거면 뭐야? 왜 이래? 선생님? 하트 다 또 쓰시려고요. 기껏 모은 하트가 다 없어졌습니다. 뒷방으로 다시 가죠. 항아리에 요정님이 남아 계시겠죠? 뭐 있다. 자, 아까 놓친 녀석이 놓친 이래. 잡은 녀석이 또 살아났겠지만 그 정도는. 다시 잡아주면 되니까. 왔다. 뭐야 뭐야 뭐야. 이런. 부메랑이 있는데 왜 부메랑을 안 쓰... 아니 부메랑이네. 방패가 있는데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점프. 링크의 손아시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렇게도
던지면 두 번째 넘어서 세 번째 어디지? 중간이긴 한데 뭔가 다른 위치인 것 같은데 오 여기 이렇게 오는 거구나 뭔가 필요하네요 아 저기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를 하나 들고 근데 왜 나비는 체력 회복을 안 시켜주죠? 똑같이 생겼는데 상자를 내려놓고 옆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해파리가 엄청 많네 오 거의 원인데 방금 자 저 앞에 있는 녀석도 황금거미가 있나 본데요 소리가 어딨지? 여기 있구나 두 대인데 됐다 저런 건 뭐 부메랑으로 회수하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상관없겠네요 그냥 올라가죠 증표가 아마 10개가 넘은 것 같은데 어디께 켜진 거지? 나가는 길인가요? 들어온 길인가요? 아, 던전 보스 방에 가는 통로가 열린 거네요. 보스전을 돌입했습니다. 뭔가 듣기 싫은 전기 사운드인데 전기 해파리인가요? 와 징글징글 근데 뭐지 엄청 많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오 위에 달린 거 하나씩 끊어주는 건가 본데 일단 집중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야 놀이 이것도 아니고 멈추나 다시 돌기 시작했고요 멈췄다 안 멈추고
이건 너의 눈물이 소리거든. 무서워. 다시 하자고요. 머리가 떨어져 있을 때 머리 심이 처리하는 건가 봐요. 보스전이 끝났네요. 너무 징그러. 아이고, 뭐 이렇게 징그러운 연출을 해놨는지. 하트 그릇 하나 얻었고요. 오늘은 삽질만 하다가 보스를 잡았으니 다행이네요. 둘이 같이 나가는 건 또 색다르네요. 맨날 혼자 나가더니. 조라 공주가 링크한테 대시하고 있네요. 링크가 사기 결혼을 할 것 같네요. 야수 또 조라 공주 할 건가? 아니네요. 뭐 그건 뭐. 아무튼. 드디어 세 가지 정령석을 다 모았고요. 제이드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조라샘. 을 벗어나서 하이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잘못 왔네요. 다가갔더니 이불 벌려주시는. 아무튼 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이랄 성이라 가까운 출구가 있었나. 뭐래도 멀은 것 같으니까
아니 저 방금 하려고 했던 데는 하이디아 고로가 되니까 고론이래. 카카리코 마을로 가볼까 합니다. 카카리코 마을도 고론 그걸로 가는구나. 여기 미궁의 숲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동이 좀 편해지죠. 불안한데. 이쯤 왔는데 검은색이면 아닌 것 같고. 고런 동굴이 어딨지? 여기 아닌가요? 나갔다 들어오는 게 좀 빠르긴 할 텐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스페어 성역으로 와 있네요. 진짜 나갔다 오는 게 빠를 것 같으니 그냥 나갔다 가자. 맞죠? 빠르죠?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위로 계속 가고 있고요. 올라왔습니다. 이제 등산로를 벗어나면 카카리코 마을로 갈 수 있는데요. 여기로 떨어져도 되나? 아,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이쪽으로 떨어졌고요. 금방 나왔죠. 마을로 온 김에 가면 알바도 한번 해보죠. 이 아저씨에게 가면을 쓰고 얘기 걸면 이런 루피가 더 어딜 수 없죠 지금. 쭉 써서 개 좋습니다. 뭐 아무튼 온 김에 거미 하우스에 왔고요. 스컬처 하우스 대화를 하면 사람이 됐다고 하네요. 보상을 받으러 가죠. 지갑이
200루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뭐 사실 이걸 노리고 온 것도 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내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